오늘은 산과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 하나를 안 찍어서 나는 또 다시 촬영을 해야 돼. 누구 데리고 하지? 귀여운 인형 있으면 하나만 빌려줘요. 일단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농담이야. 왜 여러분은 내가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걸까? 미안해. 내가 재미가 없어서. 자, 이제 산과 연기인데 먼저 이제 그러면 산에 대해 알아보자. 산. 산이란 뭐냐? 뭘 우리는 산이라고 할까라는 거지. 자, 여러분 산의 정의가 뭐야? 높이 솟아있는 거? 그걸 산이라고 하나요? 산이 뭐야, 산? 알아, 산이 뭘까? 바다의 반대. 신영이 산이 뭐야, 산? 알았어, 그냥 내가 할게. 자, 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어놓는?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배웠을 거야. 여러분 중학교 때의 지식을 꺼내보자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이더라 라고 하는 게 산에 대한 정의였어요. 여러분이 주목할 건 어디냐? 이거야. 수용액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소이온이라는 말이 중요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수용액이라는 건 뭐 됐다는 거야? 물에 용해되었다는 거잖아. 물에 용해가 되어서 뭐가 된다? 이온이 됐죠?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니까 곧 뭐야? 뭘 한다? 이온화라는 걸 한다라는 거지. 이온화라는 걸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소이온은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잖아. 그럼 이런 얘기야. 어떤 얘기냐? 얘를 이온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온화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H라는 수소와 A로 이루어진 HA 이러한 물질이 있을 때, 이러한 물질이 있을 때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 수소 이온과 뭘로? A-라고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로 이온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소 이온을 내어놓으니까 음이온 당연히 나오겠지. 그쵸?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혁이도? 이해하겠나요? 그러니까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의 요 물질은? 그럼 이거는 산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얘는 산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얘는 산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요? 아까 우리가 산의 조건이 뭐였어? 수용액에서였잖아. 그럼 녹이기 전에는 산이 아니야. 그렇지. 녹이기 전에는 산이 아니다 라는 거야. 요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반드시 뭐냐면 수용액이어야 돼. 즉 용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용해되기 전에는 산이 아니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 뒤에 배우게 될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산성 물질들,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떠한 물질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물질들이 있어. 자, HCl이 있어요. 얘가 이온화가 되면 뭘로 바뀌죠? 수소 이온과 그리고 Cl-로 바뀌잖아. 그쵸? 그 다음에 H2SO4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황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얘를 녹이면, 물에 녹이면 두 개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SO4 이과 마이너스의 이온으로 나뉘어지겠죠. 그치? 또 어떤 게 있어? HNO3 이건 뭐야? 질산입니다. 질산. 질산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이온 하나와 그 다음에 질산이온 하나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 또 어떤 게 있냐면 CH3COOH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H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는 H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CH3COO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산의 공통적인 이온화 식이에요. 이온이 되면 이런 형태로. 근데 공통적으로 다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 수소이온 나오고 있고, 수소이온 나오고 있고, 수소이온 나오고, 수소이온 나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임의의 산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HA. 양용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음이온을 나타내는 A로 이루어진 물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제가 뭘 하겠어? 다 거의 이온결합 하겠죠? 이온결합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수소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수소. 수소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는 거지. 산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산의 특성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냐? 첫 번째. 무슨 특성이 있냐면, 자, 대체로 무슨 맛을 나타내냐면, 대체로 신맛이 납니다. 대체로 신맛이 나요, 신맛. 찍어 먹으면 신맛이 나. 식초 신맛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과일들도 좀 신맛이 나죠. 이게 다 뭐냐면, 이 안에 산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느냐? 대부분의 금속과,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해서, 반응하여, 어떻게 됐냐? 수소기체, 왜 이를 믿고, 이게 쓰지? 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잖아, 대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산화환원을 배웠어. 금속의 반응성 비교 배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Mg. 자, 마그네슘 하나와 여기에 두 개의 HCl. 염산을 반응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그네슘이 양이온 잘 돼요. 수소가 양이온 잘 돼요.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마 아라철리제 수수은 100금 있었잖아. 뭐가? 마그네슘이 산화되겠지. 마그네슘 산화되면 어떻게 돼? Mg. Cl2를 만들고 남은 수소는 어떻게 돼요? 결합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잖아. 그쵸? 근데 뭐야? 대부분의 금속이야. 그러면 반응 안 하는 금속도 있어 없어? 반응 안 하는 금속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금속이 반응 안 하겠어?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애들은 반응 안 하겠죠. 그치? 뭐 구리라던가 은이나 금이나 수은이나 이런 건 다 반응 안 하겠죠. 그쵸?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세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여기 봐봐. 산은 다 이온화를 하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전류가 흘려지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왜? 이건 뭐니까? 뭐니까? 이온화가 됐잖아. 이온화되면 얘네들이 이제 전하를 움직여주잖아요. 응?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움직여주잖아. 우린 그러한 물질. 물에다가 뭘 섞었더니 전류가 흘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전해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전해질이라고 부른다. 즉, 뭐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왜? 뭐니까?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쵸? 응? 그 다음 네 번째,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뭐와 반응해서? 탄산 칼슘.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해요. 탄산 칼슘. 화학식이 어떻게 돼? CaCO3죠. 탄산 칼슘과 뭐에서? 반응을 해서. 반응하여 뭘 발생시키느냐? CO2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CO2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자, CaCO3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ADCL 염산을 만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자, 여기 있는 CA와 여기 있는 CL이 서로 만나죠. 그래서 CaCl2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수소 두 개와 여기 있는 산소 하나가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물을 생성을 합니다. 물을 생성을 해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뭐가 남아? CO2가 남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CO2의 검출은 뭘로 했었어? 석회수에 통과를 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검출을 했잖아요. 우리 이식 많이 본 시기죠? 응? 많이 봤던 시기잖아. 그쵸? 그러한 반응이 일어났더라. 난 다섯 번째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지시약의 색깔 변화라는 건데, 자, 이거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혹은 중성이냐를 판가름을 시켜주는 용액들이죠.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지시약들이 있어요. 우리 자주 쓰는 지시약 어떤 거 있지? 기억나는 사람 얘기하면 중학교 배웠던 거.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습니까? 응? 어떤 게 있느냐?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페널프탈렌. 페널프탈레인 용액. 그다음 메틸 오렌지 용액이 있고요. 메틸 오렌지 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BTB 용액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써봤던 게 이제 뭐 양배추 지시약이나 아니면 뭐 장미 지시약, 포도 지시약 뭐 이런 걸 많이 써봤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무슨 색에서?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꿔주게 되더라. 페널프탈레인에서는 페널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산성이 무슨 색을 나타내냐? 얘는 무색이야, 무색. 메틸 오렌지에서는 붉은색이 나타나고, 그리고 BTB에서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수소 이온이 있다면. 그러면, 자. 이 모든 게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 이 모든 게 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산에 모두 뭘 가지고 있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모든 산이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 이건 누구의 성질이다? 이건 누구의 성질이다? 알아? 누구의 성질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누구의 성질? 수소 이온의 성질이더라. 이 모든 건 다 누구의 성질? 자, 빨간색으로 수소 이온의 성질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응? 수소 이온의 성질이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산의 성질이 나타날 때 산도 조금 성질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이러겠죠. 성질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한 걸 어떻게 나타내냐. 산의 세기를 한번 보자는 거지. 산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 산의 세기를 볼 텐데 산의 세기는 산의 세기는 그럼 뭐에 의해 결정이 되겠어? 이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수소 이온의 뭐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치?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려면 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려면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놔야 농도가 높겠지.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야? 뒤집어서 물에 녹여서 이온을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이온화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잘 돼야 돼?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으려면 이온화가 뭐한? 이온화의 정도의 차이일 거 아니야. 응?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느냐 라는 걸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알아? 이해돼? 네. 선생님 알겠어요? 어? 이온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화의 정도의 차이는 뭘로 볼 수 있냐. 여기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뭐 10만 수가 강하고 약하고 이걸 알긴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 황산이나 염산은 위험한 약품이잖아. 함부로 맛보면 안 돼요. 그치? 조심해서 취급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산의 세기를 알아본다고 찍어서 먹어보면 혀가 다 탈 수가 있어.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여기 2번, 3번, 뭐 4번,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방법을 쓰는지 봐야지. 첫 번째, 산의 세기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 수소기체의 발생 량을 보면 되지. 수소기체의 발생 량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플라스크가 있다라고 할 때, 그림이 이상하네요. 우리 좀 정교하게 그려볼까?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수소기체의 발생량인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오, 그림 좀. 자, 얘가 여기는 산 A가 있어. 여기는 산 A가 있고요. 여기는 산 B가 있어.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 이제 금속을 똑같은 금속을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은 금속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Mg 마그네슘 금속을 넣었다고 쳐봐요. 마그네슘을 넣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뭘 했냐면 풍선을 설치를 했는데 A는 풍선이 이따만 했고요. A는 풍선이 이렇게 생겼어. 풍선이 이 정도 부풀어 올랐고 동일한 시간을 봤는데 B는 풍선이 얼만큼 부풀어 올랐느냐? 요만큼만 부풀어 올랐어. 요만큼만 부풀어 올랐을 때 자,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산 A랑 산 B가 있을 때 산 A랑 산 B가 있을 때 뭐가 더 풍선이 많이 부풀어 올랐지? 산 A가 더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럼 산의 세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다? A가 더 세다. 왜?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산 A와 산 B를 봐서 조금 더 산의 성질이 강한 걸 우리는 강산, 여기를 약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산과 약산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볼 수 있느냐, 뭘 이용해서 볼 수 있느냐. 자, 두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전류 세기. 자, 전류 세기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비커에다가 두 개의 비커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산 A 넣고 여기다 산 B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구를 달아줬어요. 전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여러분이 이제 그 전지, 건전자 이런 거 쓰지 않고 소금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류 흘려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집 가서 아연파이랑 구리판 꼽아가지고 전선 연결해놓고 한번 불 켜봐요. 불 켜질 거야. 네, 이제 봤더니 산 A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밝게 켜졌어. 불이 굉장히 밝게 켜지더라. 근데 산 B는 불이 약해. 그럼 두 개 봤을 때 누가 더 성질이 강하더라? A가 더 성질이 강하더라. 그리고 얘가 뭐가 되고? 강산이 되고 약산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의 차이? 이온화의 정도 차이 때문에 그래. 응? 그러면 이온화의 정도 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온화의 정도 차이라는 건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지. 두 개의 비커가 있을 때 이 내부의 그림을 보자면 이런 거야. 산 A와 B를 표현을 해보자면 자, 여기가 산 A, 여기가 산 B라고 할 때 산 A와 산 B라고 하자면 여기에는 지금 이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소 이온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녹아 있어.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l 여기 A-라고 할게요. A-A-A-. 이런 식으로 이온이 잘 나눠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HA. HB죠, 이제. HA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H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을 해볼게요, 이번엔. 자, B-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쪽에 이제 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두 개 살펴보면 얘랑 얘는 지금 이온화가 됐어 안 됐어? 얘들은 이온화가 안 된 거지.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응?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게 결합해서 붙어있잖아. 그쵸?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강하게 전류가 흐르거나 아니면 반응을 더 빨리빨리 하는 거지. 기포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들어있는 게 적으니까 훨씬 더 늦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결합이 있더라도 결국엔 얘들 다 반응을 하기는 해요. 반응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느릴 뿐이야. 빠르니까 느려요. 느릴 뿐이야 단지. 농도가 똑같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 1대1 똑같이 결합해 있더라면. 하지만 여기는 이온화가 안 돼서 그냥 느린 것 뿐이라. 알겠어요? 수소의 농도가 어떻다? 두 개 다 같긴 같은 거야. 응? 단지 이온화의 정도 차이라고 그 순간순간에 만들어진 이온의 개수 차이일 뿐이더라. 알겠습니까? 응?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산의 성질이야. 이게 기본적인 산의 성질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 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강산과 약산의 종류들을 한번 볼 거야. 강산과 약산의 종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지시약 색깔이 동진이에요? 아니요. 지시약의 색깔에 차이가 없어요. 지시약은 동일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시약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색깔은 동일하게 나타나. 근데 일부 지시약, 얘네들은 구분을 좀 해줄게요.
이 지시약은 조금이라도 피시가 낮으면 색깔이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지시약들은 색깔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 강산이나 약산이나. 근데 이 지시약 외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중화반응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시약 중에서 뭐가 있냐면 맞는 지시약, 맞는 지시약 혹은 뭐가 있냐면 pH미터라는 게 있어. 맞는 지시약이나 pH미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맞는 지시약 같은 경우는 pH에 따라서, pH라고 하는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를 해요. 0부터 14까지 있는데 중간에 7이고요. 0부터 7까지 7 미만은 우리가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7 초과에서 14까지는 우리가 보통 염기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게 있어요. 얘는 빨간부터 보라색까지 다 나와. 쫙 pH별로 이렇게 나눠져요. 제일 진한 건 붉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아까 초록색, 파랑, 보라색으로 이렇게 넘어가. 그런 게 있고, pH미터는 정확한 pH를 알 수 있어. 0에 가까울수록 강산이고 14에 가까울수록 강염기야.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는 그냥 뭐만 알 수 있다, 액성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산들 몇 가지를 볼 텐데, 대표적인 산 이름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름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파랑이 좋아요? 빨강이 좋아요? 산이니까 빨강으로 해야지. 산이니까 빨강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산에 뭐가 있냐면, 자, 염산 있어요. 염산, 염산입니다. 염산, 염산. 얘는 화학식은 어떻게 되느냐, HCl. HCl.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염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산을 뭐라고 부르냐, 염산은 뭐냐면 수용 상태로 만든 걸 염산이라 그래. H2.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염화수소, 염산 어떻게 만드냐, 염화수소를 어디에, 물에 녹여서 만듭니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돼요. 염화수소는 일반적으로 기체거든요. 기체? 기체인데 이거를 물에 녹여서 염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죠. 굉장히 만량을 내놔. 강산에 속합니다. 강산에 속해. 이 염산의 특징이 뭐냐, 자극적인 냄새가.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염산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맛은 어떨까? 무슨 맛 날까요? 염산 무슨 맛 나겠어? 당연히 신맛이 나죠. 여러분 가끔은요, 소 안 좋아하고 으악 할 때 있잖아. 빵! 할 때 되게 입속에서 막 시고 떫은 맛 나죠. 뭐 때문에 그래?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염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 살균, 살균과 소독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어? 우리 위액 속에도 들어있지. 위액 속에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염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누구랑 반응하냐면, 누구랑 반응하냐면 HCl.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HCl 기체와 누구랑 만나냐면 NH3 기체가 만나면 이제 뭘 만드냐면 NH4Cl이라고 하는 NH4Cl. 혹시 이거 이름 아나요? 이거 이름 혹시 알아? 염화암모늄이라고 불러요. 흰색 연기를 내는 기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디서 쓰냐면 그 기체의 분자량과 운동 속도의 이런 차이, 기체의 그 확산 속도 차이 볼 때 이제 보통 쓰는 거야. 여러분이 고3 올라가서 화투를 배우면 가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1학년 때 배웠나? 1학년 때 아주 잠시 잠깐 분자량 할 때 분자량 하기도 하고, 화학 이거 할 때도 앞에서 잠깐 나와요. 분자량이, 아, 화원에는 안 나오네. 화원에 안 나오고 화투에 나와.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염화 암모늄이라는 흰색 연기를 내는 물질을 만든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얘를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영상 구성 쓰는 게 이제, 뭐, 의약품으로 쓰고. 의약품 아니야. 화학약품으로 써. 화학. 화학약품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화학약품 보통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냐면, 좀 더 위에다 쓸 거라고 지금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거든. 비타스 정리를 하려면 칸이 좁을 것 같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학약품, 그 다음에 우리 합성고무. 어, 합성 비닐 있잖아. 합성 고분자 화합물. 이런 거 많은데 써요. 응? 알겠어요? 응.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염산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자, H2SO4. 얘는 뭐라고 하느냐? 황산이라고 해요. 황산. 황산이 있어. 황산이 있는데, 자, 얘는 진화정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은 이제 액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고, 얘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진화황산을 어디에? 물에 희석해서 만듭니다. 물에 희석을 해서 만들어. 근데 진화황산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탈수작용이 매우 뛰어나요. 탈수작용이 매우 강해. 진화황산 같은. 진화황산 탈수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화황산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자, 여기다가 설탕을 놔둬. 설탕을 놔두잖아. 설탕을 놓고 이제 옆에 진화황산을 놔두잖아. 그러니까 진화황산. 설탕에서 진화황산을 처리를 하면, 좁게 했네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설탕이 검은색 탄소 덩어리를 부풀어버려요.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탄소 덩어리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설탕에는 뭐가 많아? H와 O 있잖아. 물 성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탄소 덩어리로 바꿔버려요. 까맣게 기둥을 딱 만들어요. 부풀어 보면서.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황산은 그래. 그래서 황산의 특성. 여기는 이름 먼저 쓰고 화학 쓰고, 여기 화학이 먼저 쓰고 이름 쓰고. 미쳐갑니다. 알아먹지? 자, 다시 바꿔줄까? 그냥 쓸게요. 바꾸길 원하면 바꾸시고. 이것도 역시 화학약품이야, 화학약품. 화학약품으로 많이 쓰죠. 보통 공장에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료? 뭐, 의약품? 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질산이라는 게 있어, 질산. 질산이라는 게 있어요, 질산. 질산에 어떻게 생겼냐? HNO3야. 질산은 HNO3. 얘도 이제 물에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질산을 물에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빛에 의해 분해 반응이 일어나요. 빛에 의한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차단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빛의 분해는 그러니까 요거를 보관을 하려면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보관하느냐? 자, 갈색 병에다가 보관합니다. 여러분, 바카스나 비타오백이나 이런 건 병이 다 무슨 색이야? 갈색이죠. 혹시 바카스 병 따라서 한번 색깔 본 적 있어? 무슨 색깔이에요? 그 무슨 이상한 이상한 오른색. 그렇지, 오른색. 비타민 많이 먹어서 오른색 나온다. 네. 바카스. 응? 타우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바카스에. 왜 갈색병이 넣냐면 빛에 의해 변질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갈색병인 거야. 이쁘라고 한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 빛에 의해 분해 반응이 이상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을 합니다. 알겠죠? 자, 얘도 이제 자극적인 냄새가 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화학약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을 만들고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질산 비료 들어오네요. 질산 비료? 질산 비료.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비료로 보통 써요. 비료. 질산 비료. 들어본 적이 없다고? 큰일이구만. 여러분, 땅에다가 이제 뿌리는 비료 중에 하나는 이제 질산 비료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 약산 하나만 볼게요, 약산. 약한 산성리는 약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 약산에 뭐가 있냐면, 자,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자, CH3COOH. 얘는 딱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뭐가 있냐면, COOH. 뭐 있어요? 카복시 갖고 있잖아, 카복시. 카복시계 갖고 있는 애들은 대체로 이제 약산이 많아. 얘 이제 이온화산 안 되니까 약산인데, 아세트산의 다른 명칭은 뭐가 있냐면 빙초산이라고 해요. 빙초산. 빙초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17도씨에서 순수한 빙초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17도씨에서 뭐가 되냐면 고체가 됩니다. 어느 점 17도씨야? 11번 되면은 얼어버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초를 겨울 한겨울에 밖에 내놔도 얼어 안 얼어? 물론 얼 수 있지. 한겨울에 내놓으면 물도 어니까 얼 수 있어. 이 아세트산의 한 3에서 5%로 희석을 시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쓰인다. 그래서 이제 뭐 식초로 쓰이고, 식품이 식품. 식품이 많이 쓰는 게 아세트산. 그 다음에 의약품 등등에 쓰이는 게 아세트산이다. 이외에도 뭐냐면 탄산. 여러분 이제 음료 마실 때 콜라나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 아니면 그 개미나 벌의 그 독소에 들어있는 폼산. 개미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다음 과일에 들어있는 뭐 타르타르산, 뭐 시트르산, 구연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약산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해하겠나요?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하려고 했거든? 벌써 시간이 3시네. 매우 안타깝게도 시간 3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끊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놀면 뭐해? 그치? 놀면 뭐해? 자, 268 가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5분만 쉽시다.